예! 안녕하세요. What's up? We are what's up? 예! 자, 오늘 해볼건 호불호 아이스크림! 와케! 아이스크림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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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드디어 그렇게 요청이 많았던 호불호 아이스크림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고! 태훈이. 태훈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토마토박. 제가 중학교 때 이후로 나오지 않았다가 한 작년쯤에 급부상하면서 컴백, 약간 잭스키스 다시 컴백한 아이스크림. 아, 그래. 그리고 두 번째, 거꾸로 수박바. 에? 수박바에서 초록색과 빨간색 부분을 바꾼 겁니다. 유전자 조작. 다음 세 번째, 스테디스. 아이스크림계 7080. 네네네. 신스 1970. 어, 진짜 7080이네. 네 번째는 녹차 마루, 녹차로 만든 아이스크림. 그리고 인절미 통통, 마지막 찰떡 아이스까지. 오케이. 아, 토마토마부터 먹을까? 그럽시다. 이거 쭈쭈바네? 쭈쭈바 뜯어 먹어. 빠사! 빠세! 빠사! 오, 여기다, 여기다. 되게 잔인했어, 뭔가. 조심, 조심, 손 조심. 이거 과하게 또. 손 조심. 쭈쭈바를 이렇게 먹은 거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쭈쭈바는 아닌데. 좋아, 토마토바. 시식! 전 토마토를 좋아하거든요? 어, 향은 별론데 맛은 달달하네요. 어, 엄청 맛있는데요? 맛있어. 토마토를 설탕에 절인 와, 맛. 그러게요. 설탕 맛이 완전 식혜 맛이 나요, 식혜 맛. 진짜 성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토마토에 설탕 절인. 나는 우리 엄마가 토마토에 설탕을 해주실 때 설탕을 너무 조금 해가지고 맨날 아쉬웠는데 이거는 거의 토마토가 아니라 설탕에 토마토를 살짝 이렇게 묻힌. 솔직히 얘기할까요? 케찹 아이스크림 아닙니까? 아, 케찹 설탕 얼리기. 자, 호불호. 맛있다. 디토형은 어떠세요? 형 어디 가야 돼요? 오늘 디토테 가셔야 돼. 아, 난 토마토를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번에도 우리 뭐 했을 때 있었잖아. 음료수에 토마토 그거, 음료 있었어. 그것도 맛없는데 이것도 맛없어. 형은 오늘 되게 기분이 안 좋아. 세정은 맛있나 보네요. 아, 맛없어. 맛없어. 맛없다. 치고 있어 왜. 어떠세요? 어디 가야 돼? 해봅시다,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예! 3대 3이다 이거는. 토마 토마. 3대 3. 호우. 3대 3이야? 호우. 브루스. 어, 3대 3이야. 브루스. 약간 또 추억 필터가 좀 입혀졌어. 아, 많이 먹었었어. 어렸을 때 이거 엄청 많이 먹었어. 아, 그래? 자, 토마 토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호 올 브루로. 이거 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그러게. 자, 다음 거 먹어볼까요? 넘어가자, 바로 넘어갑시다. 거꾸로 수박바. 땡. 용. 저는 수박바, 저는 수박바 빨간색을 더 좋아합니다. 초록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빨간색이 맛있기 때문에 수박바가 잘 살렸던 거 아닌가요? 맞아? 왜 거꾸로 만들었지? 나도 빨간색 엄청 좋아해. 초록색이 맛있어. 수박바가 맛있었던 건 이 초록색이 조금이었기 때문에 그래. 맛있는 거야. 어, 맛있어. 맛있는 이거야. 거야. 겁나 맛있다. 맛있어요? 이건 이게 맛있지 솔직히. 맛있네, 진짜 먹으니까. 이게 맛있냐? 야, 이거 엄청 맛있는데? 야, 맛있다. 우와, 맛있는데? 먹어. 이게 조금만 있어서 맛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있었는데 맛있는데 많으니까 더 맛있네. 진짜 맛있다 근데. 어, 맛있다. 진짜 너무 비교도 안 되게 초록색이 맛있어. 빨간색이 약간 수박향 나면서 이게 진짜 제대로 수박바지. 이건 수박바 아니야. 아니야. 초록바, 초록바. 수박을 왜 먹습니까? 시원하려고 먹죠? 이건 지금 빨간 부분은 텁텁해. 누가 껍질을 먹으려고 수박을 먹습니까? 근데 이거 껍질 맛이 아니야 사실. 맞아요. 정리. 아니, 난 밑에 넣어도 자, 그러면 이거 정해보자. 위에냐 아래냐 해야겠네. 위에냐 아래냐. 초록이냐 빨강이냐 호불호. 네. 빨강이 위, 초록이 아래. 네. 하나, 둘, 셋. 난 초록! 3대 3? 초록색이 맞어. 어, 뭐야? 3대 3이야. 아, 3대 3이다. 야, 여러분! 브루스. 초록 아닙니까? 브루스. 초록 빨리 댓글. 자, 빨강에 붙어주세요. 붙어주세요. 여기로 붙어, 여기. 댓글, 댓글 다 빨강, 초록 댓글. 다음은 비비비. 네네넥. 네네넥. 저는 비비 좋아합니다.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나도 두 개네. 어, 다 먹었어. 팥빙수인데. 내가 사 먹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맛이 기억이 안 나. 나도 진짜 기억이 안 나. 나 많이 사 먹었네. 호로록? 형 무슨 오뎅 먹는 것 같아요. 뜨거운 오뎅 먹듯이 먹는 거. 비주얼이 오뎅이다 약간. 맛있다. 어머,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와, 보기보다 맛있죠? 내가 어른이 됐나? 야, 이거 근데 진짜 생각보다 맛있는데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진짜 맛있다. 설탕 많이 들어간 팥빙수 맛. 어, 맞아요, 맞아요. 연유 엄청 넣은 팥빙수. 흠잡을 데가 없는데. 맞아, 흠잡을 데가 없어. 패키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너무 딱 이게 딱 비비 같아. 이거를 해야지. 이게 워낙 아이코닉한
그 경우여서 비비게 재발견. 진짜 맛있다. 맨날 하나, 둘, 셋. 호! 올호! 올호! 와! 진짜 이거 너무 의외다. 녹차마루. 녹차마루. 녹차마루도 맛있을 것 같아. 녹차마루는 약간 모든 녹차 아이스크림을 대표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저는 진짜 못 먹겠네요. 왜? 진짜 못 먹. 녹차 안 좋아하세요? 녹차 안 좋아해요. 녹차 맛있는데. 먹겠습니다. 네. 이거죠? 끝입니다. 오, 별론데? 와, 이거 비비기 먹다 이거 먹으니까 진짜. 아, 나 너무 맛있는데? 진짜요? 별로. 어, 야, 이거 벌써부터 이 모래 같아. 이거 녹차 솔직히 이거 모래라. 나 이거 딱 그거 아니야? 스타벅스 그란티 프라푸치노. 응, 그만. 딱 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맛있다. 놀이터 흑맛. 흑맛이 무슨 흑맛이야? 흑맛. 흑 먹어봤어? 많이 먹었지. 수박바 같은 거는 이렇게 달아서 좀 질리잖아요. 약간. 네, 나는 그래. 근데 이거 이런 녹차 맛은 맞아. 그냥 계속 먹을 수 있는 맛이야. 맞아. 그렇구나.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별로? 응. 그치, 별로지. 녹차마루는 다 먹고 나면 백태 엄청 생길 것 같아. 엄청 덥덥해. 지금도 좀 생긴 것 같아. 보고 싶어. 어, 섭섭해. 그지? 엄청 덥덥해. 녹차 다 꼈어, 여기 지금.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덥덥해. 호불호, 하나, 둘, 셋. 못 먹겠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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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 단 하나! 뭐야? 예! 네. 뭐지? 아, 그렇구나. 백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거라고. 약간 메가톤바처럼 생겼는데? 그러게. 여전히 잠깐만. 인절미가 너무 심하게 녹았던 관계로 보석바로 대체를 하겠고요. 일단 찰떡 아이스부터 먹어보도록. 맛있겠다. 이거는 솔직히 찾으면 이거부터 삽니다. 저는. 진짜요? 가성비가 좀 안 맞아. 저 주둥이만 딱 들어있는 게 너무 진짜. 너무 작아. 비싸? 안에 야, 나 진짜 가성비 진짜 좋아했는데. 맞아. 입안에서 녹여 먹는 맛을. 괜찮았나? 그것도? 언제 오나? 나한테 왔을 때는 저거 죽될 것 같아. 이거. 어, 뭐야? 이거 별론데? 왜? 쑥떡 아이스면 쑥떡 아이스. 맛없어. 맛이 없다고? 저는 이거 아이스크림은 묵직하게 맛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거품이에요. 그러게. 루루루 이런. 근데 이게 녹아서 그렇지. 맞아. 자, 그럼 찰떡 아이스. 호불호 하나, 둘, 셋. 불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어. 아유, 어쩔 수 없다. 진짜 내가 너무 많이 맛있게 먹었다. 손가락을 내릴 수 없어. 단 하나. 마지막 보석바! 네, 보석바! 이거 녹기 전에 빨리 먹읍시다. 좋아, 정보석! 정보석! 너무 오랜만이다. 주얼리정을 왜? 자, 보석바. 보석바 무슨 맛이었더라? 이 안에 오랜만이다. 까작까작 씹히는 맛. 아자아자. 밀크스 맛. 나는 이런 소다류의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해. 와, 맛있다. 소다 맛 아이스크림. 시원! 뽕따랑 맛 똑같지 않아? 열어 뽕따이! 뽕따랑 맛! 샤라이 뽕따이! 캔디 맛 좋아해. 소다맛 아이스크림이 한 장르인가 보다. 패밀리가 있네. 우리는 소다맛! 패밀리 패밀리. 소다네? 자 그러면... 소다네? 좋아요. 보석바 호불호 하나 둘 셋. 아우 아우. 나도 싸 싸. I like 소다. 나도 아닌 거야. 태현 불호라고. 불호라고 하기엔 뭐해서 올렸습니다. 아 불호라긴 그래도 맛은 있어. 소다 술 먹고 완전 술 깰 때 먹을 수 있는 거. 진짜. 원래 술 깰 때 아이스크림 먹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맞아. 원래 술 깰 때 아이스크림 먹는 거. 술 먹는 거. 제스처가 나는데요. 베스킨 아이스크림이랑 이런 슈퍼 아이스크림이랑 또 장르가 약간 다른 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만약 기회가 된다면 베스킨 아이스크림도 maybe. 호불호? 그거는 베스킨과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베스킨 동료가 되라. 베스킨 31과 함께 합니다. 그 다음 주제 저는 이미 있는데요. 아 뭐죠? 뭐죠? 라면? 호불호 걸리는 컵라면. 아 없어 없어 다호야. 호불호 컵라면. 아 나온다. 안돼 보스가. 보스가 나온다. 여러분 맛있을 것 같은데? 먹어본 사람. 진짜 형은 좋다는데요? 이게 좀 심해요 진짜 이거. 이거 그냥 마요네즈에 면을 뜨뜻하게 해서 비벼먹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거 먹어. 아니 왜 그러세요? 호불호 할 거라고요. 다음에는
저는 이걸 꼭 하고 싶은데 아...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컵라면 합시다. 좋아요. 아, 예. 아 진짜 여러분 컵라면 호불호 갈리는 거를 좀 있으면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먹은 아이스크림만큼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아이스크림으로 오행시. 아! 아이스크림은 이 이따 닦겠마스. 괜찮은데? 또 계속 스바생 스바라시 크크크 흘리기 뚜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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